안녕하세요. 전남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한국은 벌써 주말이겠네요. 여기는 지금 오늘 비가 조금 안 오는 대신에 바람이 되게 심해요. 바람이 엄청 불면서 아마 그 약한 가지들, 좀 죽은 가지들 이런 걸 치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케이, 오늘은 터키에서 만든, 요즘 터키 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. 터키, 그러니까 G-Force에서 만들었고요. 그 GF2P, 요게 모델 이름이고, 다음에 12게이지 펌프 샷건이에요. 그리고 여기 튜브 탄창에 4발이 장전되고요. 다음에 또한 발은 또 약실에, 그러니까 5발 장전해요. 지금 이게 280달러에 파는데, 평소에는 이게 한 세일하기 전에 이게 얼마였냐면 299달러에 팔았어요. 마진도 박했고,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 파는데도 지금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10자루 샀어요, 이거. 오케이, 요렇게 생겼고요.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 40.5cm, 102.8cm가 되고요. 총열의 길이는 20인치. 그러니까 두 범이 더 돼요. 20인치. 두범 조금 더 돼요. 이게 그러니까 50.8cm 되고요. 무게는 6.6파운드, 그리고 약 3kg 돼요. 요게 지금 집에서 그 주택 방어용으로 참 좋은 산탄총이거든요. 근데 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G-Force라는 건 이거는 회사에서 그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그 수입 판매하는 회사 같아요. 그런데 여기 또 Manufacturer 그러니까 이거 만든 회사는 프랭콜린이라는 회사고 모델 이름은 PAX라고 그래요.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G-Force라는 회사에서 수입 판매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. 거리감 참 좋고요. 여기 지금 산탄 또 5발 장전할 수 있는 요 공간도 있고. 장전해서, 얘 지금 제가 좁아서 이걸 좀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데, 첫 발은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.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걸 제낄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그냥 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그러니까 산탄총은 이거 소리가 심하게 날수록 나쁜 놈들이 도망갈 확률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세게 하면 좋고, 주택 방어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집에 마스버거, 그러니까 500, 그게 산탄총이 하나 있는데, 그건 그냥 일반 요거 피스톨 그립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걸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왜냐면 피스톨 그립을 하면은 좀 편하거든요, 이게 잡는데. 그래서 요걸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가격도 되게 싸고 저는 좀 흙수저라서 싸구리를 좋아해요. 왜냐면 이거는 뭐 진짜 집에서 주택 방어용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까 말까 하니까 내가 볼때 비싼 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싸한 거라도 집에 방치해 두면은 쳐봐뒀다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 이걸 사용을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아마 이걸로 또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왜냐하면 그 마스버거 중고가 지금 이거보다 더 내가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. 300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내가 사고 집에 있는 마스버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딱한번 쏴봤어요. 25발 쏴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. 지난 2년 동안. 그래서 아마 바꾸고 올 생각이 참 많아요. 바꾸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사격 영상 찍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